전승희 씨 입장에서 네. 두 분에게 프로포즈를 받는다면 아우 저한테는 네 그러면 정말 영광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어, 두 말 할 거 없죠. 네. 두 분 다. 시선이 반주정원 네. 선생님으로. 오, 그 이유가 뭔가요? 왜냐면 네. 그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 완숙미. 어. 완숙미요? 이 아주 푸근하시고. 그러니까 네. 오래됐다는 뜻인가요, 완숙미는? 아주 케어해 주실 것 같은. 아, 그러니까 이게 리더해 줄 수 있는. 그렇죠. 네.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노하우가. 그러면 네네. 홍수정 씨는 네.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전승희 씨가 리더해야 될 것만 같은. 아, 내가 좀 피곤할 것 같아. 아, 전승희 씨는 사람, 편안한 걸 좋아하고 질색이고. 오, 송수정 씨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보셨나 봐요. 아, 나쁘게 본 건 아니고, 아, 그러니까. 네, 저는 키 작은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아, 귀엽고 목마 태워주고 싶고. 네. 오, 그러면 이제 지금 전승희 씨. 만지고 싶고 막 그런 거. 전승희 씨를. 저는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어. 그럼 마음에 드네요. 만약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음에 많이 드시는. 송수정 씨가 네. 이렇게 귀여운 남자를 보면 네. 이렇게 만지고 싶다 그랬는데 한번 만져보세요 어떻게? 어머, 아니 얼굴 만질 건데요. 네? 아, 오, 알겠습니다. 어때 느낌이? 네.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네.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근데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다리를 흔히 걸치면서 상황 보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네. 양다리를 주로 네. 여자들이 선택할 때 많이 양다리를 걸치죠. 근데 보면 그렇게들 얘기 저희가 이제 제 수업에서 데이트 시켜주거든요. 데이트를 하게 해주면 네. 왜 연상의 그 누나를 만난 학생들 있잖아요. 아~ 그러면 되게 편했다고 그래요. 자기 이렇게 아~ 누나가 리드해주고 그렇구나. 그래서 왜 데이트하는데 되게 편했다고 그러고 네. 또 자기보다 어린 여학생을 만나는 그 왜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친구들은 네. 되게 부담스러웠다. 그렇죠. 내가 모든 걸 다 리드하려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힘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구나. 그렇구나.